네, 스키 다 탔고요. 와, 저만 끝내주죠. 눈 이래. 이야, 빅토리아 상단부 자연선 뿌듯, 뿌듯, 입이 얼었어. 지금 영하 한 7도, 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버프한 거 있잖아요. 입에 가린 거. 그게 깡하고 얼었어, 완전히. 그런 수준이니까. 그런데다가 좀 가스가 많이 껴가지고, 이렇게. 잘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주행하기,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. 타기에는. 근데 이제 슬로프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뭐 아주 좋죠. 아주 좋아요. 이게, 이 가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그래요. 그래서 상단부 빅토리아 탑하고 저쪽에 마운틴 탑은 거의 이런 식으로 가스가 가려져 있고요. 하단부는 저 맞은편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. 지금은 또안 보이네. 오, 그래도. 제가 여태, 하이어 나본 이래 오늘 최고의 컨디션이에요. 최고의 컨디션. 이야, 일단 조망조망. 눈 상태가 좋고,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눈이 덮여 있으니까, 역시 스키장은 이래야죠, 원래. 그리고 혼잡도도 뭐 거의 여유가 있어. 별로 없어 사람이.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네. 오늘 최고입니다, 최고. 빅토리아 이쪽 조는요 정말 최고예요 오늘. 이야, 이번 주까지 계속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주에는요 주말에 비발디 갔다가요, 그다음에 용평 넘어가서 알펜시아까지 타볼 거예요. 네, 그럼 이번 주에 주말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